붙여야 되는데 붙여야 떨어져 가지고. 현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 도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을 비핵화로 인도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엔 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국면을 어떻게 가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기자회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유엔에 호소하는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의 정용동 대표께서 남북 철도 연결해서 평화를 만드는 길에 일찍 붙여서 앞장서 오셨습니다. 평화 철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우리 정동영 대표께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대한 물살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바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결과 적대를 넘어서 해결과 공존으로 가는 역사적 전환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애물은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입니다. 70년 켜켜이 쌓인 증오와 불신, 적대. 하루아침에 불신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로 가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국, 남한의 선도적인, 주도적인 역할이 요청됩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주인입니다. 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주인은 남과 북입니다. 미국과의 공조와 협력, 또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협력자요, 조력자이지 한반도 평화의 주역은 남과 북이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교착 국면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4개월 미지근한 대응이 부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속도를 놓친 실속이 결국 이 같은 교착 국면을 초래하는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 개성공단이 속도 조정론에 걸려있을 때, 가로막혀 있을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성공단에 부정적이었고 핵 문제 해결, 2차 핵 위기 이후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입장이었고 정부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가 보였습니다만 당시 정부 내에서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NSC 위원장으로서 남북관계의 전면적 재개가 북한 핵 위기를 넘는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된다 하는 논리로 정부의 입장을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꿨고,
그리고 미국의 당국자들과 직접 만나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을 담판하고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열어젖힌 것이 제2의 6.15 시대를 연 동력이었고 2차 핵 위기를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핵폭이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약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해법으로 규결됐던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평화철도 서단법인 평화철도와 함께 남북관계 또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제일 저쪽부터 이렇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철도노조 통일위원장 박해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평화철도 공동대표이면서 KNCC 화해 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신 나혁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민주평화당 청년위원장. 네. 민주평화당 청년위원장 오셨습니다. 권영길 당임대표님 오셨고요. 그리고 평화철도 공동대표 우리 노정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오셨고요. 바쁜 데서 감사드립니다. 김포 위원장. 예예. 평화당의 김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륙으로 가는 길 이영기 사무총장 오셨고요. 그리고 건설노조 통일위원장 우리 김창열 위원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대협본부장 권재석 선생 오셨고요. 그리고 이상길 선생도 오셨습니다. 서울 관악지구에. 다음은 우리 나혁진 목사님 한 말씀. 분단 70년 분단 체제 아래에서 올해 4.27 판문점 회담이 있고 또 6.12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회담은 결국 분단 체제를 넘어서 평화 체제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언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두 번의 만남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갈 것을 당국자들에게 촉구를 하고 또 이제 분단 체제를 넘어서서 평화 체제로 가는 길은 결국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끊어진 남북의 혈맥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것은 바로 끊어진 철도를 잇고 또 도로를 이어서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면서 정말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들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수준 높은 요구를 하면서 일방주의 그런 형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측에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한 것만큼 또 이제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종전선언을 비롯해서 대북제재를 풀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로 가기 위해서 특별히 평화철도는 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건 국민운동으로서 또 미리 참여를 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정부나 모두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정선 공동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작년 그 미국 국무성에 그 시니어 어드바이서 트럼프의 시니어 어드바이서들하고 한 3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이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베트콩하고 미국이 전쟁을 해서 베트콩이 이겼습니다. 북한은 베트콩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강하고 독한 국가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절대로 전쟁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대화, 협상, 토론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달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이 제재가 결국은 지금 북한의 경제성장 작년에 -3.5로 내려가는 이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고 금년에는 뭐 일설에 의하면 -7%까지 경제성장이 나빠질 것이다. 그 북한의 천만 명의 우리 동포가 굶주리고 있고 아동이 6만 명이 죽을 것이다. 아동들의 영양실조가 28%다. 이런 나쁜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철도를 우리가 만드는 데 있어서 북이 제재를 북에 대한 제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작업은 즉시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순종만 하고 있는 형태로는 이 우리 민족과 국가, 양 국가가 자주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 따라서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재,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저항하면서 평화철도를 즉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10월에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 원자로를 지어줄 테니까 CVID 해라. 그래서 그것이 시작됐지만 미국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2005년 9월 19일 북경 하부에서도 경수로를 지어줄 테니까 라이트 워터 리액터를 지어줄 테니까 CVID 해라. 그랬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경수로를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철도를 저는 즉시 착공을 하고 우리 들리는 얘기로는 착공 일자를 북측이 정하자 그러는데 우리 통일부가 그것을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가 과감하게 나서서 우선 통일을 위해서 평화철도 착공일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양대노총 해주겠습니다. 권재석 우리 한국노총 개혁본부장과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 통일위원장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평화 있는 침묵을 부수기 연결하는 걸 간절히 원하는 철도노동자 기자입니다. 기자회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가로막는 대북제재 즉각 해제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례 없이 기승을 부르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는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제 계절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시간은 4.1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새 봄을 불러왔건만 남북정상이 약속했던 가을은 아직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북 제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언제 가을에 결실의 가을바람이 불어올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강제재성과 발전에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유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남북철도 현대화를 위한 분과회담에서는 착공 일정도 잡지 못함으로써 내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습니다. 바로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철길이 노후화돼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고치겠다는데 이것조차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제재란 말입니까? 70여 년의 적대관계를 넘어 최초로 열린 2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로 세계 앞에 천명했지만 미국은 20년 동안 녹음기처럼 되풀이되는 되풀이해온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핵화 실현해야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최근 입장은 종전보다 더욱 태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8일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인원 파견을 제재하는 조치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러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명에서는 특별히 가스, 발전, 철도 문제가 강조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북한의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러시아 모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일이 낱말로 얽혔을 때는 출발점에 서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사회화에 대해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일 핵실험 이후 약 11개월 동안 2017년 11월 화성 14형 발사 이후 9개월 동안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할 것, 핵실험을 중지를 당부하기 위해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했으며 더 나아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또 북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업무 중이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였고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미국 유해 55구를 송환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재 결의 당시와는 정세가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유엔의 제재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라는 안보리 제재 결의는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는 민족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한 남북 경협과 대륙으로의 진출은 정체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 공영하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대북 제재는 한시바피 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4.27 판문선언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입각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제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독단적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더불어 남북 공동번영의 시험장이자 평화의 교두보였던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활성화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6.12 싱가포르 성명은 북한과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결단의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3자 혹은 4자 간의 종전선언을 통해 답보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십시오. 구테흐스 유엔 참모총장께 호소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의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엔의 결의는 평화국면, 대화국면인 오늘에 와서 그 실효성이 사라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초에 목적에 부합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돌로 작용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가감히 해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북 철도 연결마저 가로막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통해 경제적 보험과 평화적 공존을 위한 사단법인 평화철도와 국내외 평화 애국민들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 8월 29일 사단법인 평화철도. 자, 이것으로 평화철도 공동대표들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